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시간에 거 뜨는 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본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쵸?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이디티, 금호산업까지 이렇게 네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네 종목이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같은 이유입니다. 그거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에 보면 3일기업공사 대신발란스, 요거 두 종목도, 아, 대신발란스만이 대신정보, 이렇게 세두 종목이 같은 이슈고요. SK우선주, SK가 같은 이슈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지금 한 세네 가지 이슈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에어부산부터 보죠. 자, 에어부산이 왜 올라왔냐? 참, 내일 이제 아주 재밌는 장이 될것 같아요. 에어부산, 오늘 제가 아시아나항공이 살짝 움직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장 중에 아시아나항공이 살짝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예, 지금 3%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IDT가, 예, 아시아나 IDT가 지금 제가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왜 올라올까? 이거 소문 터진 거죠, 이미. 소문이 났던 거죠. 자, 대한항공이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추진한답니다. 자, 이쪽에는 그러면, 예전에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대한항공도 매각되지 않나요? 대한항공도 지금 매각된다고 그러는데, 대한항공이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게, 예,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뉴스, 헤럴드경제에 나온 뉴스거든요. 대한항공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글쎄요. 예,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HDC 산업은행 개발이 인수가 무산됐죠. 그 다음에, 근데 대한항공과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쵸? 예,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딱 인수를 합치면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랑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 어쨌든 뉴스는 그겁니다. 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로 인수를 해서 그게 지금 쭉 뉴스가 언제쯤 뜬것 같아요, 지금? 여기 떴죠. 여기서 떴네요. 지금 잠 끝나기 한 10분, 20분, 30분 전에 뜬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살살살살 뉴스가 돌다가 확 떠버렸는데, 저는 지금 찌라시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나 IDT도 지금 상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살살살 올라오고 있었는데, 역시나 얘도, 예, 10분 전에 뉴스가 뜨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뉴스가 뜬 게, 5시 한 30분 이후에 떴단 얘기예요. 그쵸? 헤럴드경제 뉴스가. 여기 있네요. 5시 36분에 떴네요. 이 뉴스에, 예, 그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이제 봐야 될 종목은, 대한항공은 어떨까요? 대한항공은 오히려, 떨어졌을 가능성도 높죠. 대한항공도 막판에 조금 올랐네요. 그러면 내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그 다음에 에어부산, 그 다음에 금호산업까지. 금호산업도 상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슈가 되는 네 종목, 금호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금호산업은 모회사죠. 그죠? 예전에 최대 주주. 지금은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죠. 예전에 최대 주주입니다. 이전 최대 주주요. 예, 산업은행이 지금은 최대 주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네 종목,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지금 제 생각에는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팔으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가 두 개가 같은 회사가 되면, 더군다나 항공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없는데, 얘네들 이렇게 같은 회사가 되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솔직히. 지금, 예전에 기아차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현대차로 들어가면서 되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이디티, 에어부산, 금호산업. 이네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튈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튀는 거 대장으로 잡고, 단타를 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장이 밀리면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SK 우선주가 있네요. SK 우선주가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여기서 지금 SK가 화이자 백신 냉동 유통 필수 SK가 투자한 초저온 물류기업의 관심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SK부터 잠깐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있나요? 자, SK가 뉴스, 여기 있네요. 자, SK가 투자한 초저온 물류기업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 이름은 안 나왔나요? 아, 여기 있네요. 벨스타 프리즈, 슈퍼 프리즈? 250억 투자했다는 얘기네요. 그쵸? 벨스타 슈퍼프리즈. 요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입니다. 2대지주로 올라왔네요.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초저 물류기업 요것도 지금 SK도 관련돼 있는 회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자, 회사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스타 슈퍼프리즈. 네, 벨스타 슈퍼프리즈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벨스타 슈퍼프리즈가 화이자 백신을 갖다가 냉동 유통한다는 거, 그거에 지금 관련돼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던 다음에 SK는 좀 무거우니까 좀 나중에 올라온 것 같고요. SK 우선주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SK 우선주가 일찌감치 거래량도 적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상한가를 찍고 계속 유지를 했네요. 내일 요것도 재밌겠네요. 그쵸? 예, 요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닉. 루트로닉은 오늘 좀 빠졌죠? 예, 루트로닉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자, 어제 상 갔고요. 13분기 만에 흑자 전환해서 올라온 거고, 지금 오늘도 21%까지 자침장에 후다닥 올랐다가, 예, 쭉 빠졌죠. 아침장에 후다닥 챙기고 빠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빠졌는데, 시간으로는 2% 정도 올랐어요. 자, 루트로닉 3UC. 요거는 초저유동성 종목인가 보네요. 10분마다 거래되는 거 보니까. 그쵸? 예, 10분마다 거래되는 거 보니까 초저유동성인데, 얘가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지금 상 찍고, 뭔데, 우리가 볼 종목은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응을 해라. 어제도 상한가가 됐었는데, 어제는 제가 분석을 못한 게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16,000주예요. 그래서 어제 분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분석을 한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안 건드리니까, 뭐, 가실 분들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일기업공사. 자, 삼일기업공사랑, 삼일기업공사가 지금 8%,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이 지금 5% 상승했는데, 둘다 유승민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자, 유승민 복귀식에 야당 지도부, 김종인이나 아니면 또 누구죠? 뭐, 어쨌든, 원내대표도 있죠. 원내대표도 지금 야당 지도부가 참여를 한다는 것 때문에 가고요. 이제 유승민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에 뛰어들 건가 봐요. 그쵸?
지금 유승민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저기, 유성열인가요? 윤석열은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죠? 예, 우리 그 당도 아니고, 예, 우리 식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 내에서 할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 있겠지만, 유승민 같은 경우도 한때는, 예, 촉망을 좀 받았었죠. 예, 촉망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위치가 좀 약해져 있고요. 어쨌든,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관련주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 단타 칠수 있으면 같이 한번 삼일기업공사랑 대신정보통신이랑 유승민 관련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갭으로 뜰건 확실한데 갭뜬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대신 밸런스. 대신 밸런스는 제가 이거 뜨는 걸 봤어요, 장중에. 장중에 살짝 뜨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요렇게 아마 요때였을 거예요. 살살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긴 했는데 그다음에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았는데 보통 스펙 같은 경우는 언제 뭐 하냐 그러면 그 이제 스펙이랑 일반 회사랑 합병 승인이 나오면 급등을 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전약품. 네, 국전약품이랑 대신밸런스 제6호랑 합병 승인이 됐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요. 얘가 최고점이 4,32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4,32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는데 어쨌든 예, 관련주고요. 스펙은 잘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스펙이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뭐죠? 뭐죠? 예. 요거 국전약품이랑 같이 합병되는 거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모아텍. 자, 모아텍은 우리 많이 해봤죠? 예, 많이 해본 게 아니라 많이 보셨죠? 지난번에 급등할 때, 연상 갈때 보셨을 거예요. 모아텍. 여기서 쭉 연상 갈때 보셨을 겁니다. 그죠? 초저유동성 종목. 이 정도면 풀릴 때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동성도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유동성이 다시 줄었다고 초여 저 유동성 종목으로 해서 10분마다 거래되는데 지금 5% 올랐습니다. 우리는 패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 마지막 SK. 자, SK는 21만 500원, 21만 1500원인데 지금 22만 원 돌파를 하면 여기거든요.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투자사가 이제 그 초저음 물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내일 또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내일 움직임 보시고 지금 미국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일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잘 대응을 해서 수익 내시고요.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1월 1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종목을 급등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급등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급등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당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움직임이 없다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급등주라고 합니다. 자,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지는 게 급등주예요. 급락주라고는 잘안 하죠. 그쵸? 급등주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린이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급등주를 들어가서 그냥 묵혀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 급등주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이 필수고요. 예, 손절 필수입니다. 손절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당하면, 안 잡으면 많이 빠집니다. 특히 신규주들 요즘 좋다고 저희가 단타를 치잖아요. 신규주는 더 위험해요. 신규주는 한번 물리면 이거 복구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못 하겠으면 그냥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하세요.
급등주는 그만큼 위험하고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슈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얘가 가는지 못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일수록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을 하고 제가 리딩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급등한 종목은 잘안 드려요. 왜? 급등한 종목은 들어갔다가 손해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급등한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막 처음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주로 리딩 종목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많이 손해봤자 한 2%? 그 정도 손해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리니까, 그리고 이슈가 먹히면 뭐10%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이 필요하시면 리딩클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0년 11월 1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